여성이 집 뒤뜰에 나타난 여우에게 밥을 챙겨주자 천천히 교감을 나누며 경계심을 풀기 시작한 여우는 집안에 잠시 들어와 시간을 보내다 돌아갈 정도로 여성과 친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그날 이후로 여성은 여우들이 찾아올 때마다 맛있는 것들을 챙겨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고 그렇게 한동안 신세를 진 여우들은 이젠 꼬물이들까지 데리고 나타나 맛있는 식사를 즐기다 돌아간다고 합니다.